니콘 D5의 AF 영역을 중심으로 한 실제 사용성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F 싱글 모드에서는 단일 직화점인 S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싱글 상태에서는 총 155개의 이미 사용 직화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룹 상태는 총 4개의 디스플레이 초점이 보이지만 총 5개의 직화점을 중심으로 보다 프레이밍에 유용한 사용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AF 싱글 상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토 모드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피사체를 감지해 복수의 AF 포인트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초보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고 간편한 촬영을 이용할 때도 편리합니다. AF 자동 상태에서는 인물이 검출되게 되면 인물에 우선적으로 검출을 실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AF 연속 AFC 상태에서도 역시 오토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오토 모드를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프레이밍이 변화되면 자동으로 피사체를 검출해내는 더욱 뛰어난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기종들은 연속 AF 상태를 초보 사용자들한테 전해주게 되면 초점이 나간 상태를 오히려 더 쉽게 볼수 있을 텐데, D5는 그러한 우려가 거의 없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AF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뛰어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AF 연속 사용에서도 싱글 역시 마찬가지로 동작이 되겠고요. 새롭게 변화된 다이나믹은 25%, 72%, 153%, 3개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촬영할 때는 화면을 보시면은 AF 가운데 포인트 주변부에 점으로 표시되는 주변부 측과점을 통해 AF를 부가적인 어시스트를 통해서 연속적인 AF를 진행을 합니다. 25%와 75%는 약간 정적인 촬영에서 움직임이 예측되는, 예를 들어 육상선 경기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유용하겠고, 72%와 153%는 축구라든가 테니스 같은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촬영자가 AF 측과점 포인트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촬영하는 데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3D 트래킹은 D3부터 적용된 상당히 강력한 니콘의 연속 촬영 AF 모드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검출된 피사체의 색상과 컨트라스트를 중심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피사체를 꾸준히 추적을 해주기 때문에 동체 추적을 필요로 하는 동적 상황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권장하는, 추천하는 AF 모드가 되겠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피사체를 제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상당히 예민하고 정확하게 움직임을 포착하고 프레임 바깥으로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적 실패 후 다시 추적하는 과정에서 더 편의성이 다이나믹 153포인트와는 또 다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AF 성능을 가지고 있고, 역시 추가로 그룹 설정 역시 AF 연속 상태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동적인 상황이냐, 정적인 상황이냐, 또 어떤 아이라든가 극단적인 상황에서까지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AF 모드를 마련하고 있는 기종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의 기종입니다.